네, 송채경화의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화고요. 제 옆에는 박윤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자로 한겨레 막내에서 탈출한 박윤경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자요? 네, 오늘자로. 그럼 왜 오늘자로? 그러면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온 건가요? 네, 그렇죠. 제 후배분들이 오늘 입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네. 몇 분이나 입사했나요? 네, 오늘 기자 직군으로는 세 분. 네, 사진 기자까지 네 분 입사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네, 많은 네. 숫자는 아닌데. 네. 이분들 한겨레 오셔가지고 좋은 특종, 네. 좋은 기사, 의미 있는 기사. 다들 많이 쓰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레인보우에서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에서는 오늘 한겨레 핵심 뉴스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럼 첫 번째 오늘 한겨레 핵심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단독 기사인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KT 딸 채용 뭐 청탁, 죄송합니다. 제 말 좀 의혹에 대해서 아마 다들 들여보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김성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라는 네. 내용의 한겨레 단독 기사예요. 근데 이 피의자로 선언됐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한겨레가 단독으로 이 김성태 의원의 이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네. 6개월 만에 피의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수사를 네.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사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일단 김성태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채용 비리를 좀 저지른 의혹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 네. 이제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 의원의 딸이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아예 제출 안 했다고요? 네,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네.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바로 인성검사를 치렀고 네. 심지어 여기에서 불합격으로 분류가 됐음에도 네. 그 다음 단계인 1, 2차 면접까지 치러서 결국 최종 합격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공정성의 문제가 네네네. 심각하네요. 이거 취준생들이 네. 보면 정말 분노할 뉴스네요. 네. 그래서 그 배후를 알고 보니까 김성태 의원이 직접 자기 딸의 이력서를 이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에게 전달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력서를 네, 가져갔다. 본인이 직접 서유열 네. 전 사장에게 이제 전달을 했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아, 이미 이제 상대방의 진술을 확보가 된 상황이고 아마 네. 김성태 의원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네. 법원을 통해서 이 시비가 가려지긴 할 텐데 사실 관계가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댓글은 김성태 의원을 비판한 댓글이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게 넣어준 사람은 맞다는데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냐라는 네.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현재 자기는 받았다는 네, 그렇죠. 김성태 의원에게 네. 직접. KT는 네.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관계자들은 네. 지금 이석채 전 회장을 빼고는 다 혐의를 시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만 계속 부정 채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시민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댓글들이 주로 많이 네, 올라왔군요. 네, 주로 네. 많았고 네. 그리고 또 김성태 의원의 별명인 혼수 성태를 언급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혼수 성태. 네, 혼수 성태. 저희가 한 말 아니고요. 저희가 한 말 아니고요. 댓글에 달린 네, 댓글에 걸 소개만 해드리는 건데. 소개만 해드리는 네. 건데 이제 KT 사태야말로 정말 혼수 성태 아니냐 네. 뭐 이런 댓글도 그러네요.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혼수 성태가 빨리 해결이 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한겨레 핵심 기사 두 번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 무용계 미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처음으로 단독 보도한 건 아니고 이미 무용계 미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저희 기사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용계 미투에 대해서 연대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그 피해자에 대해서 뭐 인터뷰를 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새롭게 들어갔는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해요. 저는 네, 잘 맞아요. 모르는데 네, 현대무용에서 굉장히 유명한 현대무용가에다가 또 한 뭐 무용단의 대표를 맡고 있는 류 아무개 씨가 네. 성추행을 저질렀는데 제자를 대상으로 개인 연습실에서 뭐 수십 차례 성추행을 저지르고 또 네. 성폭행 미수를 저지르고 네, 뭐 억지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 무용계에서 단체로 한 770여 명 정도가 네, 이제 서명을 했다. 우린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에 이제 서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기사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 무용계는 2016년 당시에 문단이나 영화계 등 다양한 예술계에서 미투가 터져 나왔을 때도 유독 조용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스승에게 순응을 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강한 편인데 네. 그래서 피해자도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좀 쉽게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그렇군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네. 아팠습니다. 그 피해자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자신이 이러한 성폭력을 털어놓을 때마다 주변에서 너를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답이 네. 돌아왔고 네. 그래서 피해자인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거죠.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을 정도로 주위에서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무용계에서 한 인물이 각종 협회 이사직이나 교수나 심사위원직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이 가해자인 류 교수를 피하려고 해도 그게 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옮기고 중간에 그런 네네.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교수가 또 다른 학교로 본인이 옮겼는데. 네, 온 학교로 네네네.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정말 좀 삶이 너무 피폐해졌다라는 네, 얘기까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미투나 이런 것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네가 예뻐서 그렇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관행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연대를 하고 네가 잘못한 게 없다. 그다음에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미투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네, 같아요. 이 기사에 달린 댓글 어떤가요? 네, 일단 근데 배포된 지 얼마 안 된 기사여서 아직 네. 댓글이 많이 달리지는 네, 않았는데요. 이거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네. 기사여서 댓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문화예술계, 무용계의 좀 성폭력이나 위계적인 네. 성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댓글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반면에 악플도 있었는데 항상 이런 기사에는 악플들이 악플이 좀 달리더라고요. 네, 달리죠. 네. 근데 그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네. 요새도 미투하냐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사회 각계에서 미투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은 네. 그만큼 좀 성폭력이나 성차별이 만연하다는 것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해결이 네, 안 됐다는 네. 뜻인 거죠. 좀 미투를 이러한 방향으로 좀 접근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미투 운동에서 조금 힘을 줬으면 좋겠다는 네,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레인보우 라이브 한번 댓글들을 살펴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네. 김성태 놈을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네, 놈이라는 네네. 표현은 저희가 한 거 아니고요. 네. 댓글에 써 있는 거 읽어드린 정말 거고요. 정말 합격시키려고 무진장 애썼네요. 네, 맞습니다. 댓글도 있습니다. 네, 혼수성태. 네. 상식적으로만 판결을 해도 네, 국민 세금 절약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댓글들이 달려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한겨레 핵심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탈원전 정책 관련된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비 사업권을 따냈다라는 네. 내용인데 이 기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면서 일부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면 이런 식으로 원전 해외 원전과 관련된 뭐 정비권이라든지 이런 걸 네. 협상할 때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라는 이제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이제 정비권을 따냈다라는 것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 우리가 이런 정지, 뭐 수주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데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 원전을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수를 두기도 했었던 기사가 막 나왔었잖아요. 그게 어떤 네네.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이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이게 수주되면 아랍에미리트에 유사시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네. 지난해 1월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근데 그 네. 군사 지원을 그러니까 뒤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몰랐고 사실 네, 이게 맞습니다. 국회 비준해야 되는 거냐 마냐의 논리도 있었는데 네네. 사실 그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런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약간 밀월식으로 네, 이렇게 맞습니다. 뭐 협약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네네네. 사실 근데 오늘 바라카 현지 원전 운영법인이 나와 에너지가 네. 이 파트너 선정은 한국의 원전 정책과 무관하다. 라고 네. 밝히고 이 선정할 때 우선순위는 최고의 정비 서비스 역량을 갖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었다라고 네. 입장을 밝혀서 사실상 이런 탈원전 정책과 원전 수주에 관한 논란에 좀 마침표가 찍힌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네요. 네. 근데 이 기사 댓글은 좀 반응은 어땠나요? 근데 댓글에서는 좀 여전히 그 탈원전 네.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이 많이 보였는데요. 네. 이번에 계약이 성사되긴 했지만 네. 원래 10년짜리였던 계약이 협상 중에 5년으로 줄어들었으므로 이거는 부분적인 수주다. 반쪽인 수주다라고 네. 해서 그러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댓글이 대다수를 차지를 해서 네. 좀 현지 원전 운영 법인 쪽에서 탈원전 네. 정책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좀 시민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게 10년짜리나 5년짜리나 이건 애초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고 네네. 애초에 뭐 한국이 10년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5년밖에 못 따냈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네네. 10년짜리 계약 성사를 협상을 했던 거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라는 네, 게 기사 맞습니다.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년으로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확한 팩트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어찌됐든 탈원전 정책 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뭐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건 본인의 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뭐 안 될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한다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작지만 의미 있는 기사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냐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킬 때 네. 이제 사실 규정으로 보면 두 명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럴 때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인데 남성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키면 굉장히 그렇죠. 수치심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노인이 아, 남성 보호사한테는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 명만 받았는데 이게 이제 네. 불법이다라는 내용이어가지고 뭐 고발을 한 내용인데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원래 두 명이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노인의 수치심을 인정을 하고 네. 노인이 거부했을 경우에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는 한 명이 해도 괜찮다라는 판결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네네. 이 기사 보고 좀 어떠셨어요? 사실 이번 판결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잘 알지 못하는 이성에게 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고 해도 이제 나의 벗은 몸을 그대로 보여줘야 할 때는 노인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노인이나 환자가 아니라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대입을 하면 네. 사실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환자나 노인이라고 하면은 이들도 좀 인간적인 부끄러움이나 성적인 네.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두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기계적으로 그냥 지켜지기만 했던 것도 사실 이러한 편견 때문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도 이제 이번 판결을 통해서 노인이나 환자를 좀 감정이 결여된 존재로 바라보고 뭐 대상화하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많이 네.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누구나 노인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나중에 노인이 될 테고 거동이 네. 불편할 시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남성 요양보호사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해준다고 하면 정말 수치심이 들 것 같은데 네, 나중에는 이런 아예 이제 그런 여성 노인에게는 여성 보호사가 배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까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댓글들도 사실은 좀 그런 댓글들이 공감하는 댓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댓글도 이번 판결의 취지에 공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몸이 불편하다 해도 감정까지 무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네. 나이나 학력, 권력에 상관없이 누구든 네. 존엄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라는 네. 댓글도 있었고 네. 또 이 기사랑 유사한 경험을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어요. 네.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의 기저귀를 남자 직원이랑 여자 직원이 함께 교체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 그 할머니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네.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본인이 노인인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부모를 이제 요양원에 네, 그렇죠. 맡기거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돌봐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와닿는 기사가 아니었나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라이브 댓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네, 따뜻한 판결, 따뜻한 기사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치매 환자도 수치심을 느낀다. 네, 그럴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 네, 환자가 언뜻 네. 보면은 이제 정신이 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네. 수치심이라는 건 누구든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또 어떤 댓글이 있나요? 결국 이재용 이건희 아니면 우리 모두 복지를 받는 건데 네, 아니 이재용 이건희도 복지를 받습니다. 네, 봤죠. 네, 그들도 누군가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서비스를 받죠. 네. 그리고 치매 환자도 네 하루 종일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런 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 개선이라든지 규정 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송채경의 레인보우 뉴스 소개해드릴 기사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가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